조영남, 앤디 워홀 사기꾼, 조수 사용 숨긴 적 없다. 회화 대작 논란에 휘말려 재판 중인 가수 조영남 측이 세계적인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.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조영남의 대작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.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조수를 시켜 그린 그림을 직접 그린 것처럼 팔았다. 그렇게 1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. 죄질이 불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. 반면 조영남 측은 작품 제작에 조수를 쓴다는 사실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렸다. 조수가 있다는 걸 숨긴 적이 없다. 두 조교가 작업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면서 조수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밑그림을 그렸을 뿐 창작 행위를 한 게 아니다. 2008년 이전에도 조영남은 화투를 이용한 그림을 그렸다. 화투를 회화로 칠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. 특히 조영남 측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화가들 대부분이 테크닉이 좋은 조수를 사용한다. 조수를 사용한 게 불법이라면 앤디 워홀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그림에 대한 숙련도가 작가의 여부를 규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.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그리게 한 2에서 300점의 그림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. 지난 2016년 1심 재판부는 조수들이 주로 작업했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조영남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. 조영남은 앞서 지난 3월 첫 번째 항소심 재판 때도 회화도 팝아트의 일부이며 대작 화가가 모든 그림을 그렸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. 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.